자, 다음 3부에서는 이제 2023년에 예정된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03년에 예정된 역사, 이거 뭐냐면요. 원래 2022년의 역사였는데, 연기가 된 역사들이죠. 그래서, 뭐, 일명 연기대상. 2023년에 연기된 것도 있고, 2023년에 원래 이제 예정된 역사들,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 이제 음력 설날 이후로 개묘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대체휴일이 확대가 되어 부처님 오신 날이랑 크리스마스에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이랑 현충일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요. 왜냐면 현충일은 경축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2023년에 대체휴일은 이틀 있어요. 설날 대체휴일이랑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그리고 이제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는데, 특례업종인 운송업이랑 보건업은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휴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 다른 휴일들을 보면요. 자, 일단 설날이. 설날은 22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설날 연휴 3일 주잖아요. 24일 화요일 대체휴일이 적용돼요. 명절은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휴일들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가 대체휴일이죠. 그래서 그렇고, 삼일절은 3월 1일 수요일,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주말까지 연휴죠.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토요일인데,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 휴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29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돼요.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이고요.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그리고 한가위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가위 당일은 9월 29일 금요일이고요. 그 명절은 일요일이나 국경일이 겹칠 때만 대체 휴일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지만 이날은 군대만 전투 유무죠. 그리고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이죠. 그리고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월요일이에요. 자, 그 이제 주말과 붙은 공휴일 연휴. 자, 설날 대체휴일 포함 주말과 붙어서 4일이죠. 그리고 어린이날 금토일, 부처님 오신 날 토일월, 그리고 한가위. 한가위만 따지면 4일이죠. 근데 그이 4일을 6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글날 10월 7, 8, 9, 그리고 크리스마스 23, 24, 25, 그리고 연말 연초 역시 토일월, 이렇게 주말과 붙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꿀팁. 징검다리 연휴 쓰고 싶다면 현충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5일 월요일을 연가를 하루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재 당연히 경축일이 아니니까 정부 재량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광복절 8월 14일에 연가 하루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광복 80주년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정부 재량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딱히 명분도 없어요. 광복 75주년은 했죠. 2020년에. 응. 그래서 8월 15, 14일 하루 더 쉬었나? 응.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2020년이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14일을 뭐 임시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8일 목요일부터 원래 10월 1일 일요일까지가 한가위 연휴였는데, 개천절 화요일이잖아요. 10월 2일에
휴가 하루 쓰면? 네. 휴일이 6일이 될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 쉴수 있어. 그 정부 재량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과 가능성 글쎄.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약간 그 소비 증진 차원에서 사기 국민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뭐좀 휴일을 많이 지정을 해주기는 하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재량 휴일을 많이 늘릴까? 뭐주몇 시간 근무 뭐 이런 거뭐 근무 시간 뭐 62시간으로 늘린다는데 굳이 휴일을 늘려서? 네, 이번 정부가 참 좋아라도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이제 풍토병 전환으로 진행이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상황은 일단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가 됐고요. 실내랑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나라들이 있어요. 1월에 체코가 있을 거고, 4월에 파라과이, 그 6월에는요, 튀르키예랑 과테말라가 대통령 선거 있고, 아르헨티나도 올해 중에 있을 거라고 해요. 날짜는 안 정해졌어. 그리고 3월에 에스토니아는 리키코구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핀란드 의회 선거가 4월에 있고, 튀르키예는 대통령 선거하는 날에 대국민 의회 선거를 같이 해요. 그리고 11월에 홍콩 구의회 선거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최고 라다 선거가 있는데 전쟁 때문에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 올해 총선 예정이 돼 있고, 카자흐스탄이 하원 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올해에는 선거로 인한 휴일은 없을 예정이에요. 재보궐선거 일정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상직 전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이 선고가 됐고,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여기 전주시 을이 국민의힘 후보가 있나? 아마 무소속이 나오겠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노우키 전 교육감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열려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 나의 이제 구의원 김부열 전 의원이 죽어서 여기서 재보궐이 열리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 시의원 나 선거구는 당선인 정수가 미달됐어요. 한 명이 공천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 공천 취소가 뭐냐면요, 원래 3등까지 당선이잖아. 3등까지 당선인데 3명이 딱 후보를 입후보를 했어요. 공천을 해서 입후보했어. 그랬는데 그 원래 이제 그 뭐냐, 딱 3명 당선에 3명만 입후보를 하면 그 선거가 끝나야 당선인 신분이 되고, 그전까지는 그냥 무투표네? 한데 아직 그 후보자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천 취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민주에서 군산시 나 시의원에는 공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나 시의원에서는 강필순 전 의원이 사직을 했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중에 돌연차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보궐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창조산업 인정, 그러니까 창조산업과 관련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엑스포가 열려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제5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고요. 이거 원래 2021년에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2년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 본선 규모가 16팀에서 20팀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출전시켰냐면 2017년에
본선에 나왔던 16팀은 그대로 본선에 나가고 이번에 예선을 통해서 추가 선발을 했어요. 원래는 그 뭐냐, 각 조의 3위들까지는 다음 대회 본선을 그대로 나가고 다음 그조 4위들은 예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선 규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3년 안에 겨울에 프리미어 12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겨울에 프리미어 12. 올해 국대에 나오는 선수들은 서비스 타임 열심히 채우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까지 출전하면 서비스 타임 더 늘어나겠는데. 문제는 이번 프리미어 12는 2023년에 예정돼 있긴 한데 2024년에 파리 올림픽 때그 야구가 올림픽이 안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 프리미어 12는 네, 그 올림픽 출전하고 그냥 의미 없는 대회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자, 국제 행사. 이 역시 5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요. 인도네시아 국대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에요. 신태용 감독이 17세, 20세, 23세 A대표팀 모두 다 감독 전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 미뤄진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엔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그 우리 아시안 게임처럼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유러피언 게임이 열려요. 그래서 유러피언 게임, 그 유럽의 종합 스포츠 대회고, 그리고 7월부터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FIFA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번 대회부터 여자 월드컵도 본선이 32팀으로 늘어나죠. 32팀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2022년, 역시, 원래 2022년에 해야 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졌죠. 자, 그 다음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또 엑스포가 열리고요. 그리고 페루에서 17세 이하 월드컵이 열려요. 이것도 저기 20세 이하, 그 20세 이하 월드컵처럼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대회고요. 신태용 감독 올해 엄청 바쁘겠네. 그리고 2023년에는 AFC 아시안컵 카타르 대회가 열리는데, 그럼 신태용 감독은 이거 17세 이하 월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AFC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또 지휘하러 가는 거야. 이번에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본선 나갔나? 나갔나? 뭐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2023 AFC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본선 나갔나? 본선 진출팀. 아, 인도네시아 나갔네요. 심지어 지금 그 인도네시아 그 국대 감독이 지금 신태용 감독인데, 지금 신태용 감독이 그 A 대표팀, 20세 대표팀, 23세 대표팀까지 정권을 다 갖고 있어. 아, 17세는 감독이 아니구나. 17세 감독은 안 하네요. 그래서 새 연령대 대표팀 감독을 신태용 감독이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연령대별 월드컵 다 열리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여자 월드컵, 17세 이하 월드컵. 그러면 신태용 감독은 올해 이거 20세 이하 월드컵이랑 그 20세 이하 월드컵, 항저우 아시안 게임, AFC 아시안컵 이세 대회를 신태용 감독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이거 AFC 아시안컵 이거 대회 일단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어쨌든 올해 신태용 감독 되게 바쁠 거예요. 자, 그리고
동부경전선, 원래는 동부경전선이 이제 창원에서 산당진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장유역을 경유해서 부전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동부경전선 직선화 공사가 이제 원래 6월에 개통될 예정인데, 낙동강 구간 하저 터널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낙동강 구간도 하저 터널이고, 이 사상역을 지하로 가고, 그래서 사상역을 그 경부선은 그 무궁화 열차만 정찰하는데, 여기 사상역 지하 경전선은 이제 KTX도 정찰을 해요. 그 지상 KTX는 그 구포역만 정찰하지. 그래서 사상역은 그렇게 되고, 이게 경부선은 지상, 경전선은 지하,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가야역, 요 주차장 이런 데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부전역에서 끝내는 노선이고,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를요, 지금은 이제 태화강,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연결하면 이제 마산 태화강 그 광역철도가 한 번에 묶어서 다닐지 아니면 부전역에서 한번 끊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겨울 중에 개통한다고 하고, 그래서 낙동강 하저 터널 때문에 아직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중앙역에서 장유역까지 새로 선을 놨고요. 이 장유역은 이 뭐냐, 부산 신항으로 가는 철도가 있어요. 그 화물철도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한 거고, 그리고 장유역에서 다시 사상역까지를 이제 새로 놓은 거지, 부전역까지. 장유역만 예전에 있던 자리에 이제 역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경전선도 이번에 새로 있는데, 그 목포의 임성리역에서 이제 새로 철도로 놔요. 그래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역에 새로 역이 생기고, 보성역은 이제 새로운 위치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순천역까지, 여기는 이제 단선 전철을 연결하는데, 보성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이에요. 이유가 있어. 이전에 광주송정, 서광주, 효천, 화순을 거쳐서 보성으로 가는 옛날 경전선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옛날 이제 나중에 폐선할 거예요. 폐선하는 시기는 광주송정역, 나주혁신도시역, 그러니까 나주혁신도시의 역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순을 안 거치고 바로 보성으로 가는 철도로 만든대요. 여기 단선전철을 만들고 나면, 그래서 보성에서는 순천까지를 복선으로 만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로 연결하는 그 철도를 따로 만들고, 서부경전선은 이제 광주를 안 거치고 이제 남해안으로 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폐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두 개가 이제 다 연결이 되면, 이제 목포에서 부산까지 경전선 운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성에서 순천까지가 아직 전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KTX는 못 다녀요. 무궁화는 다니겠지. 아마 무궁화 운행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 근성 열차라고 있어요. 목포에서 부전까지 그 경전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선, 이거는 화물철도인데, 원래 지금은 창내역까지는 개통이 돼 있는데, 이제 서해선의 안중역이랑 연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택항으로 갈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중역은 이제 나중에 서해선 역사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항선. 장항선은요, 홍성역에서 신창역까지를 복선 전철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전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해선 연결에 대비해서 일단 홍성까지는 복선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니, 그 전철을. 그 다음에 이제 홍성역부터 능곡역까지 서해선은 놓쳐. 그래서 이제 서해선 나중에 KTX가 다니게 되면 일단은 일산역까지 다닐 거고, 물론 일산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건안 다니겠지. 근데 아마 일산역에서 홍성역으로 해서 아마 익산역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냐, 익산 구간의 장항선은 단선 전철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전라선으로 이어지는 그 익산 삼각선, 여기가 복선 전철이에요. 전라선이랑 직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구간으로 여객 열차가 다닌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익산까지 다닐 수가 있겠지. 그리고 중앙선은요, 원래 이제 안동에서 영천까지는 단선 전철로 만들라고 했다가 복선 전철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개통하는 김에 확 그냥 복선해라. 영천에서 신경주까지는 이미 복선 됐어요. 거기는 대구선 열차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기존에는 단양역의 바로 전이었던 도담역까지는 복선이었는데, 지금 뭐냐, 단양, 풍기, 영주, 안동 구간 단계적으로 이제 복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고속 운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신호 체계가 바뀌면 증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증속이 되면 또 이제 시간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신호 체계 바꾸고, 거기까지가 아마, 그래서 일단은 복선 전철로 운행부터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용량을 봐서 증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 영천 구간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다니는 KTX 이음이 다닐 수 있어요. 청량리 부전 또는 청량리 포항이 되겠지? 포항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포항에 KTX가 이제 서울로만 가는 거 말고 이제 청량리 가는 것도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선이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그 10월 중에는 남쪽의 서화성남양역에서 그 원시역까지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하고요. 서화성남양역의 바로 밑에 다음 역이 향남역이라고 거기가 제암리가 있거든. 글쎄, 거기까지 다니면 모르겠는데. 그렇고, 원래는 올해 1월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이미 여기 서해선 선로공사 다 끝났거든요. 근데 열차 반입이랑 영업 시운전이 아직 안 됐어. 내가 얼마 전에 일산에 이제 경의중앙선 타고 갔을 때 그때 이제 봤는데 이미 공사는 끝나 있더라고. 개통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 그리고 능곡역, 이 능곡역 가기 전에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경의중앙선 선로가 바깥으로 빠지고, 그래서 능곡역이랑 대곡역은 안쪽 타는 곳을 서해선이 쓰고 바깥쪽 타는 곳을 경의중앙선이 써요. 그 다음에 거기 지나고 나서 합류해요. 그래서 이제 일산까지 운행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직 시흥 구간에 서해선 지선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그 시흥시 구간은 왜 거기는 이렇게 지선을 만드냐면요, 이 안산에서 광명까지를 이어주기 위한 지선이에요. 그 신안산선의 지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연결시켜 준다고. 뭐로 가든 서울역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뭐 어쨌든. 그리고 9월 중에는 울산도시철도가 수소 전기 트램으로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산은 도시철도를 애초에 트램으로 만들 건가 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광역시들을 피해서 그 수요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강선은 11월 중에 이제 성남역이 개통이 돼요. 그래서 11월 중에 성남역이 개통되고 2024년부터는 GTX 환승이 가능할 거야. 그 GTX가 동탄 수서 구간이 먼저 개통이 될 거거든요. 그거 환승 대비해서 먼저 개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1호선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의 단선 전철이 개통이 될 거예요. 물론 소요산역까지가 개통이 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소요산역을 이제 그 지상에 있던 역사에서 옛날 역사 이제 헐 예정이고, 그 이제 선상역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고가로 띄워놓는 역사로 옮길 거예요. 소요산역의 역사로 옮기고, 초성리역 옮기고, 그리고 전곡역은 그 자리 그대로, 그 연천역도 개량. 연천역은 역사를 조금 땡긴다고 하더라. 같은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특징은 일단은 그 동두천역은 지금의 그 타는 곳 플랫폼이 아마 3개가 있을 거야. 플랫폼 3개에 타는 곳 선로가 6개. 그거 그대로 냅두고, 소유산역, 초성리역, 전곡역, 연천역 다 특징은 이제 단선이기는 한데 타는 곳은 그 타는 방향은 다 다르게 만든다고 해요. 애초에 나중에 복선 대비한다고 뭐냐 그충 뭐냐 중부내륙선처럼 그 플랫폼을 그 하나만 만들진 않고. 아, 지상역 사는 사람들 요즘은 다 방음벽 깔아주잖아. 요즘 걔도 그리고 열차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는 그 6량 열차가 다닐 거예요. 이 경원선 구간은 서울 도심까지 들어오긴 힘들고 아마 광운대역에서 끊을 것 같은 가능성이 꽤 커요. 어차피 그 경부선 열차가 그 광운대역까지 오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용량 문제 때문에 아마 광운대역까지만 들어올 것 같고, 그 광운대역에 촬영 사업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원래 소요산까지 열차가 풀로 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선이랑 경원선은 묶어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인천 출발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소요산 이렇게 끊었거든.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소요산까지 가는 걸안 하고 아마 동두천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요산역 애초에 그 새로운 역사를 6량 규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10량짜리 열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동두천에서 끊고, 어차피 소요산까지 다 타고 가지도 않거든. 대신에 이제 뭐 뭐냐 양주행이나 의정부행이 조금 늘겠지. 인천 가는 거는. 그리고 이제 동두 그 연천 광운대 셔틀을 이제 편성을 좀몇개 놔주고 중간에 바꿔 타러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경부선 일반은 광운대까지 오고 경부선 급행이 청량리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용량 조절을 하는 거죠. 급행은 아마 안 만들 것 같아. 이거 급행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면 그 광운대까지를 급행 운행하는 거를 그걸 운행할 수가 있어. 애초에 원래 이제 경인선에
인천급행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동두천에서 광운대까지를 급행으로 운행을 하고 광운대부터 인천까지를 일반 열차로 운행을 하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이제 1호선 그거의 역할을 안 맡기고요. 1호선 시작역부터 끝역까지 가면 잠안수 푹 잔다고요? 아니요, 못 가요. 그 솔직히 그 지하철이자 승차감 안 좋잖아. 그리고 일단은 인천역부터 그 동두천까지 쭉 간다 치면요, 중간에 서울 도심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타겠어. 서울 도심에서 사람 넘쳐요. 편하게 못 가. 그리고 경부선도 저기 천안신창에서 출발하면 광운대까지밖에 안 가거든. 물론 이제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청량리나 동묘 앞에서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운대 서동탄 이것만 다니는 열차도 있죠. 서동탄 광운대. 그것만 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구로까지만 가는 것도 있고. 아, 근데 그 7호선 급행? 그거는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새로 만드는 역밖에 못하는 거야. 어차피 7호선을 그 청라까지 연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인천이랑 부천 구간을 이제 7호선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안 해요. 역사를 부천까지는 인천교통공사한테 넘겼어요. 광명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는데 인천교통공사의 운행 구간만 급행을 할 수도 있어. 그 다음부터는 강력 정차시키고 지금 수인분당선이 그렇게 다니는 거 알죠? 그 고색 왕십리 급행이 그 고색에서 죽전까지는 급행 체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죽전부터 왕십리까지는 모든 역정차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지.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급행이 가능해요. 어차피 인천 구간은 배차가 길어. 근데 이제 뭐냐? 이제 뭐냐? 서울교통공사 운행 구간부터는 강력 정차를 시켜야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천 백마고지 구간은 통근열차가 다시 운영할 거긴 한데, 통근열차가 근데 퇴역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그냥 꾸역꾸역 관리를 잘하면 운영은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근데 그거야. 연천역에서 그 신탄역까지는 아직 선로가 개량이 안 됐고요. 신탄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는 원래 있던 선로 자리에 복원을 한게 아니고, 그 백마고지역이 옛날에 있던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선형 개량을 해서 옮겨놓은 자리가 백마고지역이어가지고, 백마고지역은 아마 이제 연천에서 철원까지 여기를 애초에 이제 새로운 선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맞아요. 9호선을 쓸수 있어요. 9호선 연계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이 뭐냐 화성? 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저기 인천구간, 인천 김포구간 조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화, 지금 아직 시화 분기점은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6월에 여기 시화 구간이 뚫려요. 그러니까 시화 신도시에 남한산 나들목 말고 없었는데 아예 시화 신도시로 직접 들어가는 나들목을 뚫어줘요. 그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 여기 분기점을 만들어줘. 시화대교에. 그래서 지금은 화성에서
화성에서 용인까지, 화성, 용인, 경기광주까지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 남쪽 구간은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동쪽이랑 동쪽이랑 북쪽이 안돼 있는데 이제 동쪽 구간도 개통이 돼요. 양평에서 조항까지. 근데 아직 뭐냐? 그 경기 광주에서 양평까지 연결하는 게 아직 개통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양평의 조안에서 이 조안 나들목이 어디냐면 북한강이에요. 여기 북한강에서 그 서울 분기점 포천이에요. 그래서 남양주, 포천, 양주 그리고 이 파주의 법원까지 연결한다 그래요. 그 법원 나들목에서 잠깐 끊는 이유는 이 법원 나들목부터는요, 이 다시 하저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넌다 그래요. 왜냐면 이 파주 구간이 그 군사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다리로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를 그 하저 터널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김포에서 파주까지를. 통행료 없으면 내 나중에 징수는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그 차고 진입이라고 해가지고 신고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이제 좀 제일 늦게 끝날 구간이 김포에서 파주 구간의 그 하저 터널이랑 그 뭐냐, 송도 국제도시 구간이 있어요. 송도 국제도시 구간이 아마 거기는 다리로 만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지. 그 지하철 하저 터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고속도로 한강 하저 터널이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 생기는 거야. 왜냐면 이 파주 구간이 다리로 만들기엔 위험해서 그래요. 그 군사 접경 지역이라 그래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저 터널로 만드는 거고, 어차피 그 뭐냐, 안면도 해저 터널 있잖아, 보령에.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산 청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아산 청주 고속도로, 여기 서아산 나들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아산 서쪽에서 그 제2서해안 고속도로 만날 거예요. 17번 고속도로. 17번 고속도로가 이제 익산에서 파주까지 고속도로인데 그 익산에서 서평택까지 구간이 거의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옛날에 그 포승나들목이라고 임시로 있었거든요. 서해대교 개통하기 전에 그 자리로 연결한대요.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포승부터가 10차로가 돼 있잖아. 포승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10차로인 이유가 그것 그 구간이 그래서 이미 10차로가 돼 있어. 그리고 그래서 천안분기점에서 이제 호남고속도로랑 경부고속도로랑 이렇게 겹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동해고속도로가 포항 북영일만에서 영덕까지. 아, 그리고 당진 영덕이 아니고 여기 서산 영덕으로 그 계산된 이유가 있어요. 당진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더 만들면 거기가 종점 지점이 서산이래요. 그래서 서산 영덕 고속도로로 바꿔놨어. 그래서 그 영덕 나들목이 그 고속도로 그대로 끝나거든. 근데 거기가 좀 요금소가 좁았던 이유가 그 앞에 동해고속도로랑 분기점 만들 거라 그걸 생각해서 좁혀놓은 거였대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동해고속도로랑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남포항 나들목 있고 북경일만 나들목 있고 그 사이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해대교처럼 영일만 대교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동해고속도로가 그 남한 구간 완전히 개통되려면 한참 멀은 게 거의 영일만 대교가 오래 걸릴 거예요. 영덕에서 삼척까지가 더 빨리 개통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도 아직 멀은 게 이미 그 동해선 철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어서 고속도로는 좀더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해대로 충분히 커버가 되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동해고속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야.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죠.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은 경부고속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고덕대교, 이거 한강이에요. 한강에 이제 그 남구리 나들목 있잖아요. 그 남구리 나들목에 이제 강변북로랑 그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강변북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해제가 되는 데라서 거기는 남구리 나들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거기 고덕대교로 뚫으면 이제 올림픽대교나 올림픽대로하고는 분기점이 될 거야. 그다음 이제 고덕대교에서는 아마 거기서 이제 지하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차도로 들어가가지고 서울 강동구간 통과하고 아마 남한산성 근처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만든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에 청주 흥덕 나들목이 새로 생겨요. 이 청주 흥덕 나들목이 생기는 위치가 그 청주 가로수길 있죠. 청주 가로수길. 그 경부고속도로는 가로수길이 바로 연결되는데 중부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하이패스 전용이야. 그렇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평화로가 완공이 돼요. 그 국도 3호선이 의정부부터 이제 철원까지 평화로거든요. 근데 이 평화로가 이제 기존 국도가 의정부랑 양주랑 동두천이 이미 이제 중간에 이제 신호등도 많고 넘쳐나가지고 의정부 구간은 동쪽으로 우회를 해요. 이 신평화로가 그 동부간선도로가 동일로로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로는 그쪽으로 안 가고 중랑천 서쪽으로 안 가고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에서 합류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신평화로로 빠져가지고 그 신평화로가 의정부를 동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를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덕정 북쪽에서 이제 잠깐 평화로랑 교차하고 거기까지는 6차로고 동두천은 서쪽으로 우회를 해요. 동두천 서쪽으로 우회를 해서 거기는 이제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이제 초성리 올라가면 합류해요. 네,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월드컵 대교가 양화교 그 공항대로 쪽 램프가 아직 덜 됐는데 그거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궤도 진입 이거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2023년 1월에 예정된 일로 이미 된 거죠. 부모급여가 지급이 시작돼요. 0세 아이 있으면 월 70만 원 받고 1세 아이 있으면 월 35만 원 받아요. 그리고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이제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남으로 가는 시외버스들이 정류소는 있어. 근데 이제 터미널 건물을 안 써요. 이 건물이 폐업했어. 그리고 익산이 원래 고속버스 터미널, 공용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공용버스 터미널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터미널 익산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해요. 남원처럼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통기한이 아니고 소비기한이에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몇월 며칠까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우유 등 유제품이 2031년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입학금이 없어져요. 입학금만 해도 몇십이 됐잖아. 그 몇십만 원 없어지는 거야. 정기요금 9.5% 올랐고요. 최저임금 9,620원 됐고요. 그리고 CJ에 대한 통보는 택배 배송비를 올렸어요, 제이장. 그래서 내가 최근에 또뭐 주문할 게 있었는데, 그 운송업체가 CJ에 대한 통운인지 로드 뭐 어디 건지 다 확인했잖아. 근데 CJ에 대한 통운이라길래, 와, 이 배송비? 서울은 여러분들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다 서울로 모이잖아. 어떻게 폐업해요? 못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일단은 그 경부선, 영동선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법인이 따로 있고요. 호남선이 센트럴시티가 따로 있어요. 아예 터미널 따로 봤잖아. 그 터미널 건물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부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은 시외버스지. 어쨌든 터미널은 많아. 적자기는 한데 여기는 다들 버스들이 다 서울로 오는 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서울은 폐업을 안 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오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아서 뭐 그래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애초에 그 버스 터미널 이외에도 이미 거기가 3, 7, 9호선이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 거기 유동인구, 거기 강남이잖아. 강남이라는 그 입지가 있는데 거기는 굳건하지. 그렇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유로존에 가입해요. 발칸반도 나라들 중에서 아마 이런 거그 유로존에 가입된 거 이제 아마 크로아티아가 처음일 수도 있어. 아, 그리고 2023년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가 퍼블릭 도메인이 돼가지고 그 저작권, 그러니까 그막 드래곤볼, 포켓몬 이런 거그 뭐냐 애니메이션 영상 따다가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저작권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는 그 물론 이제 소설로 시작했지만 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작권 제약이 풀려가지고 이제 맘대로 갖다 쓸수 있어요. 이 셜록 홈즈 이 캐릭터 사진 뭐 이런 거 그냥 막쓸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본게 그러니까 삼국지처럼 퍼블릭이 도메인이 된 거야. 그래서 한번 셜록 홈즈 시리즈를 한번 컨텐츠를 다뤄볼까 싶기도 하고. 그치,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서울은. 자, 그리고 윈도우 8.1이 무료 연장 지원은 종료됐고 이제 유료 연장을 해요. 그리고 윈도우 비스타랑 윈도우 7은 유료 연장 지원 끝냈고. 그러니까 윈도우즈 10 아니면 11 쓰라 이거야. 지금 나는 윈도우 11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윈도우 11에는요, 익스플로러가 없어요. 아예 없어. 그리고 1월 17일부터 애플페이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거고요. 11월 19일부터는요, 지금 서울은 이미 새로운 차 도입할 때 저상버스 의무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의 모든 버스들이 이제 새로운 차 도입할 때 저상버스가 들어와요. 5만원권이요? 나 기억 안 나. 5천원권은 아마 2006년에 새로 나왔을 거예요. 그 지폐가 이제 디자인이 규격이 바뀌었지. 그래서 저상버스가 의무화가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만 저상버스 의무 도입이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모든 새로운 차로 바꿀 때 저상버스로 바꾸게 돼요. 지금 저상버스가 좀그 저상버스는 애초에 디젤버스는 없었고요.
저장버스 개발됐던 시점부터는 아예 천연가스로만 다녔고, 요즘 새로 나오는 저장버스들은 친환경 전기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노선버스들 중에서 이제 시내버스들은 무조건 저장버스 의무고, 광역버스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전세버스 이런 것도 다니잖아. 근데 이제 그 좌석버스가 좋았던 점은 그 이에 바퀴로 인해서 좌석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 그러니까 플랫폼 높이가 높죠. 이좀 고속버스급은. 근데 대신에 이제 노선용 좌석버스는 요즘 2층 버스가 들어오죠. 아마 2층 버스를 많이 늘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굴절 버스가 처음 도입이 됐었던 이유 중 하나가 좌석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 굴절 버스가 이렇게 우리나라 좀 굴곡 많은 길에선 조금 속도를 많이 못 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2층 버스로 바뀐 거예요. 아, 장애인용 하차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이제 2층 버스는 1층은 저상이잖아. 그래서 1층 자리는 이 교통 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그 이제 웬만한 일반 승객들은 2층으로 가라고 하죠. 나 2층 버스 딱한번 타봤어.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1월 21일부터는 대한민국 교차로 우회전 통행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하죠. 1월 31일에는 판도라 TV 서비스가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이제 KG그룹이 쌍용자동차의 법인 이름을 KG 모빌리티로 바꿔요. KG 그룹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된 거야.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일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체크무늬 교복을 못 입어요. 버버리가 그 체크무늬 패션 그 디자인 저작권 갖고 있거든. 근데 버버리가 우리나라의 그 체크무늬 교복들한테 다 저작권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손을 못 쓰다가 이 우리나라랑 합의를 본게그 교육부랑 합의 본게 뭐냐면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그래, 교복 디자인 바꿀게. 그래서 이 체크무늬 교복 썼던 학교들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이 바뀌고, 대신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입으면 돼요. 졸업할 때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체크무늬 교복은 2024년까지는 볼수 있어요. 2025년에는 2023학년도 입학생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까지는 체크무늬 교복이 있어요. 아, 맞아. 그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등은 그 교통량, 그 보행 인원이 별로 없는 곳이 그런 데가 있어요. 자, 4월 11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의 연장 지원이 끝나고요. 5월 6일에는 찰스 3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해요. 5월 17일에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의무경찰제도가 완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기수를 받았잖아, 2021년에. 그래서 제 마지막 기수가, 여기 잘못 써놨는데요. 그 2023년 전역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것도 좀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자동 저장.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의무경찰 마지막 기수가 전역을 해서, 그래서 그 뭐냐 경찰청 야구단이 없어졌잖아요. 스포츠 팀들이 그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여기는 조금 길어요. 여기는 해군이라. 그래서 이때 끝나고요. 그래서 의무경찰이 이 마지막 기수 전역일 기준으로 그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의무소방대도 이제 마지막 기수 입대 전역으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여기도 아이씨 왜 자꾸 번호가 오류가 걸리니. 그래서 6월 28일부터는 또 만나이 계산하고,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현역병 의무경찰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강원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출범해서 이제부터 강원도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부르게 돼요. 그 이제 앞으로 만나이로만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 6월 30일 8군단이 해체가 돼요. 이제 8군단이 해체가 되고 3군단이랑 통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7월 1일 이륜차들도 이제 앞으로 운전자 보험 의무화예요. 오토바이.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군위군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고요. 7월 10일부터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FIFA 여자 월드컵이 열려요. 이번 대회부터 32팀이지. 8월 1일에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안 새만금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주소는 부안이야. 이번에 새만금이 개최하는 거야. 스카우트 야영 대회예요. 야영 대회인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잼버리 한 적이 있어요. 설악산에서. 고성. 고성 설악산에서 잼버리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만금에서예요. 약간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이 깨끗하다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뭐 새만금이 깨끗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늦게 열리고 10월 중에 도하 엑스포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서해선 남부구간 개통. 서해선 이제 뭐냐 서해선 한강구간은 올 봄에 개통할,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고, 서화성 남양에서 원시역까지가 이때 개통하면, 그럼 이제 서화성 남양에서 일산까지 쭉 다니는 거야. 아마 김포공항에 환승객이 엄청 넘칠 거예요. 일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일산에서 김포공항 빨리 갈 수 있다고. 아니면 공항철도 이런 것도. 인천공항 갈 때도. 그리고 이제 평택선 개통할 예정이고요. 아 근데 이 평택선 이거 개통한다는 거 하면 왠지 서해선 선로도 아마 이미 연결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월 25일 이제 대체복무요원들이 첫 기수가 소집 해제돼요. 대체복무요원들 그 교정 쪽으로 갔죠. 교도소 첫 기수가 소집 해제돼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11월 16일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릴 예정이고, 11월 23일은 이제 온라인 국민청원 시스템인 청원24가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요. 그리고 11월 중에 이제 경강선의 성남역이 개통할 예정인데, 2024년에 이제 GTX-A 동탄 수서구간이 개통이 되면 이 역에서 환승역이 돼요. 자, 그리고 12월 중에는 그 중앙선이 복선 전철화가 모두 끝나요. 신호개량은 2024년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양 영주 안동 요 구간은요, 단양 풍기 영주 안동인데 그 요 구간은 이미 복선 전철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개량 작업이 끝나면 요 구간은 우선 증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러면 이제 KTX가 계속 다니면 이제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선 수도권 구간에 이복선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경부선처럼 지상에다 이복선 하진 않아요. 아, 신용산역, 용산역 연결한대요. 왜냐면 그 중간에 신분당선 역사를 만들어요. 그 중간에 신분당선 역사를 만들어서 환승통로로 이을 거예요. DMC 역처럼. 그러니까 그 서울역 공항철도도 145선 직접 환승 연결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 역 하나 만들 수 있는 구간 뭐 이런 이 정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역에는 그 사이에다가 신분당선 역사를 넣을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 중앙선 구간은 그 기존에 이제 한강으로 가는 그 용산 구간을 여기를 이복선을 안 하고요.그 GTX-B를 지하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GTX-B가 여의도, 아마 GTX-B가 영등포, 여의도, 용산,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청, 그 다음에 이제 종로를 쭉 지하로 통과를 해가지고 청량리, 상봉까지 지하로 뚫어요. 그래서 이 GTX-B 구간을 이제 상봉역에서 저기 경춘선이랑 중앙선 쪽으로 다 지상으로 나가는 선로를 만들어줘. 해서 뭐냐, 이제 나중에 그 속초까지 KTX 다닐 거고, 강릉까지 KTX 다니고, 이제 안동까지 KTX 다니고, 이거를요, 상봉역부터 지하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은 지상 이복선을 안 해요. 왜냐면 거기가 이미 좁아가지고. 그래서 경부선처럼 이복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상봉역부터 지하로 밀어넣어가지고, 이 지하 구간을 KTX랑 GTX가 다니는 거야. ITX 청춘도 일로 다니고. 그 중고속 이상급은 다 이제 지하로 넣는 거예요. 그 지상에는 일반 열차만 다니고. 경의중앙선이랑. 뭐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 구간에서 예전에는 상봉, 청량리, 왕십리, 옥수, 용산 이렇게 가던 거를 상봉, 청량리, 그다음에 서울역, 용산 이렇게 가는 거야. 종로 구간은 정차 없이 통과하고, 그 왜냐면 이미 GTX 서울역에서 환승을 만드는데 굳이 종로 3가역에 환승을 또 만들어? 그러면 거기가 또요 커브 도는 게 있어서 느려지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역 바로 앞에니까 시청역은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시청역은 그 GTX는 멈추고 KTX는 통과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용산에서 딱 끊는 걸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GTX-B로 운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중앙선은 이복선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국립원주과학관. 그래서 준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3년 역사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또 예정된 게 많은데, 뭐 이런 거좀안 미뤄지고 제때제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미뤄지고 제때제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은 아무래도 내가 이번 겨울에 에이밍아웃을 했잖아요. 에이밍아웃을 했던 만큼 이제 좀더내 이런 상황을 좀더 이제 사회에 드러내고, 뭐좀 내가 이런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좀 도와주면 내가 어느 정도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3부작에 걸친
이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